안녕하세요. 쇼미더 이템의 손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스테이지 크로매틱 페달 튜너! 락보드에서 나왔네요. 네, 페달 튜너 ST01. 얘가 우선 페달 튜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시안성이죠. 네, 뭔가 크고 작은 LED의 느낌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와우! 와, 이 자체가 그 LED 28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건 페달보드에 장착을 할 거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엔트로 바이패스 연결 시에 기타 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출력으로 무음 튜닝, 뮤트 튠이 가능하네요. 네, 출력이 두 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파수대나 이런 것들도 뭐 1Hz까지 정확하게 1Hz 단위로 정확하게 튜닝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정확하게 말해서는 튜닝 범위가 432에서 445까지 네 1Hz 단위로 변경할 수 있어가지고 뭐 그거야 뭐 다른 튜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죠. 튜너는 인풋을 꽂아야 불이 들어와요. 기타를 연결해 볼게요. 네,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기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네, 시야성 되게 좋고요. 우선 이 반응성도 되게 좋아요. 네, 느낌이 뭔가 정확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네, 되게 좋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센터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프리퀀시예요. 그래서 436, 437, 438, 439 그리고 440, 441, 445까지 네, 445까지 여러분들 그럼 우린 440이니까 40 이렇게 기본적인 프리퀀시를 놓고 우리 튜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이렇게 돼야 좀 정확한 튜닝이 되지. 아까는 좀 세팅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쵸? 오, 근데 뭔가 반응 속도 되게 좋네요. 질감이나.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디튠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1 또는 2 아니면은 3개 반음씩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플랫 하나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플랫이 3개 붙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5인 거죠. 그러니까 하는 반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3개 되면요 3개의 반음씩 이렇게 튜닝을 낮출 수가 있어요. 네, 좀 뭔가 헷갈릴 텐데 그냥 플랫 하나 그리고 플랫 3개 그리고 플랫 두 개 이렇게 그냥 헷갈리지 않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뮤트 튠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웃풋으로 선택해서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시안성도 굉장히 탁월하고요. 디튠 편리한 디튠 기능도 있고 그리고 센터 바로 이 프리퀀시 바로 조절할 수 있는 센터 버튼도 있어가지고 좀 쉽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페달 튜너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메탈스러운 외관이네요. 메탈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요. 왜냐면 시드랍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디튠 기능이 있어요. 바로 네. 가고 싶고 가격대는요 49,000원 정도. 네, 원래 60,000원대인데 이게 거의 뭐 10,000원 이상이 저렴하게 세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